우리나라의 진짜 거지, 진짜 분바 거지가 노래 한 곡 작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말고 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정중하게 경례. 에 아이고 박수 치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 박수 안 친 사람들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니미 시바하 니미 시바하 니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쪽팔리겠냐 니미 시바하. 예예예예 아따 만원 주고 사람 엄청 괴롭히네. 계속 마시기를 아주 회사를 까먹었네. 어디다 그래. 근데 안 주는 놈도 있는데 그거라도 고맙지. 요새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우리들 여러분들 거지들 거지라고 무시보면 안 돼요. 거지들도 괜찮은 직업이요. 우리나라 5대 직업이 뭐예요?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엿장사. 이게 5대 직업 아니에요? 5대 직업.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둘 싸워가고 옆 테이블하고 싸웠어. 여기는 자, 둘이 자 조선을 받으러 가야 돼. 어디로 가? 그대로 군포경찰서로 가. 나는 어디로 가? 지방기 3급 이상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 전체 그 사람들 어디로 가? 나 같은 사람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아, 요술 먹지 말자 알았어. 돈만 좀 하루 최기 사람을 괴롭히게 하지. 아 누가 알아서 좀 줄게. 누가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빨리고. 아이고. 알아서 먹어, 먹어. 아이고, 돈 나눠주고 하루 종일 사람을 괴롭히네,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뭐, 나는 꼭. 아이, 저,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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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만화 치셔도 돼, 만화 치, 좋죠. 하나, 한 번 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헌법을 거지들을 무시하라고 나와 있잖아.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은 헌법 제11조 1항 보면은 감사 까먹었다. 그 처음에가 뭐지? 처음에가 뭐예요? 헌법 11조 1항. 아,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1항. 아유, 씨발, 이거 외우느라고 뒤진 줄 알아. 사람은 모셔도 이거 외우느라고 하죠. 얼마나,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여. 군포를 살았으면 군포를 알아야 돼. 군포 시민이 얼마예요, 사장님? 26만 169명. 군포 시장님은 누구요? 하은호 시장님. 그 여기까지 다 알아. 군포시의회 의장님은 누구요? 이길호? 그렇지, 난 알아.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님.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어테이션 플리스요. 레스 세르맨 컨그레츄레이션 웰컴 투 저희 맛있는 소문는 국수집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 군포시민 여러분께 군포시민 26만 169명과 군포시장 하은호님, 군포시의회 의장 이길호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쉐쉐 김호와발리 장상 후진따오자천 시집빙뚱국 아랴도 부자이마시다. 아이 젖도맛대우다사이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발 브라질 지미뽕 니미뽕 가스뽕 중전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오늘 저녁에 꼭 회의 맛이 없어서 중전마마 5만원짜리 미쳐가 가사를 다 까먹은 어디까지 어디도 모르고 다 했다 치고 넘어가 그냥 THAKYOU 나이스 미추 해보부템 How do you do? Thank you 차렷 경례. 그리고 어떤 다 나오니까 저기 있는 사람 어떤 여자가 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남자가 거기서 나오고 서서 오줌 싸냐. 저 별걸 다 쳐다봐. 남이사 서서 오줌 싸도 앉아서 싸도 왜 남의 생식기까지 관리를 하냐. 얼마나 짜증나세요. 아, 남이사 앉아서 싸도 어쩌든 이거 다 웃기라고 이런 것이지. 아, 이거 다 풍선 넣는 거예요. 풍선 넣는 게 이게 그런 거 뭐 부활 달린 거 부활 안 달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러려고 내가 올 때 웃기라고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노래 한 곡 잡고 노래도 시청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저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제가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노래 신청하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하나 보내드리고 모르고 하나 보내드리고 모르고 하나 보내드리고
그게 뭐지? 내가 지금 노래할 일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야. 아이고, 너, 나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와주신 것만 고마운데. 그냥 안 하고 있다 바노로스가 죽어버리잖아. 유튜브를 볼 만한 쇼츠가 볼 만한 게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받아도 기분이 아니야. 왜냐면은 세상에 그 소주 두 잔 먹고 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해버렸네. 내가 안 돼요. 오빠는 가정 있는 남자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여매야. 이렇게 쇼를 했으면 넘어가죠. 웃으면서 넘어가요. 어저께 저기 군의 산세에서 뭐라고 했던 여자가, 어메 뭐 임신한 여자가 부활을 알렸네. 그런 교양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이거는 있어도 없는 걸로 치고, 봐도 못 본 걸로 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연극은 연극이요. 그냥 넘어가는 거요. 그래, 안 그래, 형수. 아, 형수도 아니죠. 언니. 내 말 맞지?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게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으면 무슨 게, 우리 저, 여 풍선 요거. 요 풍선 한번 터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나, 여보! 하나, 비비지 말고 튕겨라고. 하나, 으이, 하나, 으이, 하나, 으이, 들어올리지 말고 튕기라고 여기를. 뒤로 서 뒤로. 안 돼, 안 돼. 아, 왜? 나 이거 앞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여기. 그 하나 터뜨리다니, 그 별 연대 없더니, 혹시 졸업지 걸리는 거지. 에휴, 그래도 이렇게 풍선이라도 터쳐줄 사람이 있은 게 얼마나 고마워. 우리도 아무리 거지라도 여러분들 웃기려고 나름대로 몸매도 가꾸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참기 힘든 게 대사 외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뱃살 관리가 지금 나이 살대로 뱃살은 늘어가지, 이걸 계속. 충전만. 충전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오늘 저녁에 꼭 회의 맛이 없어서, 마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저런 누나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힘이 난다니까. 그리고 사실 나오니까 뭐 여자가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여자는 나같이 못생긴 년이 맛있는 거예요. 이쁜 년들 다 과거 있는 년들이고 어느 놈한테 당해도 당한 년들이고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둬. 누가 해도 하지. 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이쁜 애들을 못 써. 그리고 앉아있어. 한 개 모아서 쉬어. 개수를 쉬어야 돼. 그리고 저 여자들도 아무나 건들면 징역가하고 10년 뒤에 쉬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누구요? 깐부. 그 할아버지 걸려온 거 알지? 성폭력으로 몇십 년 전에 한 걸. 그들 것 빠진 노인들 두고 신고를 해버렸어. 깐부 할아버지. 테이프 안 나오지? 그게 제안, 예? 집행유예? 이게 뭐하러? 이쁜 년들. 못 써. 이쁜 년들 신고를 했었고 못 쓴 거야. 신고 안 할 여자를 가르쳐 줄게. 딱 봐갖고. 앉은 자세를 봐, 자세를. 그래갖고, 요렇게. 이렇게 꼽은 이런 년들은 성질이 더러운 년들이거든. 이런 년들 꼭 신고를 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뒤라도 꼭 신고를 한다고. 절대 건들지 마라. 어때요, 그냥? 가래기를 인도를 쭉 건들지. 이런 년은 죽어도 신고를 안 해. 그리고 다리가 벌린 게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머리를 봐, 머리. 생머리, 긴머리 여자는 절대 신고 안 해. 순해갖고 남 앞에 나서질 못해. 근데 머리를 짧은 데다 하면 더 뽑아버린 여자들은 슬기 더러운 여자들이에요. 그가 미투에 걸리려는 게 절대 건들지 마라. 내 말 이해하신 남자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박수 치는 이놈들을 조심해야 돼, 이놈들을. 이? 박수 친 놈들 오시면 돼. 그렇게 그래도 오늘 내가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오늘 꼭 걸리지 말고 안전하게 성폭행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걸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야, 멋있다. 기도합니다. 하나 보내드리고 갑시다. 야, 시민이 멋있다. 자!
이뻐야지 얼굴 이쁘다고 속이 이쁜 거 아니지 그렇게. 네, 벌써 봐요. 이 오빠 나 벌써 내한테 흥분해갖고 벌써 갈 길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속옷은 이렇게 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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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야 돼.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위에는 니리끼리 한 거, 밑에는 불구죽지우 한 거 입으면은 남자들이 안 좋아해.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야 돼.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야 돼. 주머니. 뭔데?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 에이, 없어. 있어 봐. 여기 있어, 여기. 주머니 다 털어야 되니까. 다 주머니 싹 털어, 싹. 그래, 잡아 빼. 여기도 이쪽 구멍, 뒤쪽 구멍이 되네. 그렇지. 여기도 주머니 또 있는 거. 아까 사람을 몰라봐서 미안해.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고. 아까 사람 여기 있던 거 다 취소할게요. 앞으로라도 이번 잘못을 잊어버리고. 이런 훌륭하신 분을. 주상 전하. 밥 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술 잘 먹고 양식 퍼주고 계기도 쉬고 쌀 퍼주고 술 받고 먹고 사람 나누고 임신을 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 보고 현금 쓰고 할인 받고 기체 이랴 하옵시 있고 옥체 보존 하옵시 있고 부병 장수 하옵시 앞을 보니 아이고 이뻐 뒤를 보니 파주권 옆을 보니 존경되네 밑을 보니 흥분되네 똥을 싼 미우리 있다. 모함도 줄이고. 오줌을 싼들 미우리까 금을 준들 아까우리 을을 준들 아까우리 대한독립 만만세 군포시 만만세 반으로서 만만세 차렷 경례. 그래도 소미 세상에 중전만마 왔다. 중전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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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엔 네가 해라. 중전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와가니까 이제 각설들이 이제 홀라당 벗고 이제 시화기가 마침 아직까지 추워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 추워 안 춥냐고. 야 그래서 그놈한테 너 같으면 안 춥겠냐 새끼 개새끼도 옷 입혀갖구나 요새는. 사람이 올라다 보면 안 죽것이요. 형부 죽것이요 안 죽것이요. 추워요. 그래도 그냥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벗어. 벗지마. 아니야 벗어. 남자들 흥분시키려고. 여자도 흥분시키려고. 아 세트잖아 세트. SET. 한글 한벌. 오메 뭐야. 벗어. 엄마. 다 세트다 세트 그게 중요해 세트 누나 세트 언제까지 하려고? 아니 언제까지 버튼 말로 그 뭐 말이 많이 그 앞에 떨어져 버려 뭐야 세상에 제일 멍청한 너 이거 개수 쉬고 있는 거 지금 몇 달이야 세고 있었어? 또 벗어? 요거는 이제 내 이제 요거 내 이제 생식기 보호대 지금 몇 장 나온다 중간기 사람을 해봐야지 이제 몇 장 나온다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야, 13개 나왔네, 이제. 13개? 14개? 14, 15, 16. 여기도 있어! 아이고. 맞아.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아이고. 우리 거지들도, 여러분들, 이제, 옛날 같지도 않고 이제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여기 강릉 특파원님 그리고 여기는 최민 봉순자 분반님 채널 여기는 하루 분반님 채널 여기는 저 신호등 TV 분반님 여기 보신 분들은 그 저 세금 나오는 거 아니고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면은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냐면은
요 구독자 수로 인해서 너 몇 명이냐? 나 3,000명. 너 몇 명이냐? 25명. 그러면 쪽팔려 뒤져요. 그래, 쪽팔려 뒤지지 말라고 구독, 좋아요 한번 꼭 찍어주시고, 지금 보고 있는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찍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 밥 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술 잘 먹고, 만수무가 오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니미 씨바하, 지미 씨바하 한 사람은 얼마나 쪽팔리겠냐, 지미 씨바하. 한 번만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진짜 그 기분이 그렇습니다. 예. 자, 백고동 영감 한번 부르드리고. 백고동 영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밥마왕 최민주입니다. 치면서 어제 과연 만스가 몇 장짜리 나오는가? 예, 아, 내가 쳐야 되겠다. 예, 야, 내가 치게, 내가 치게. 야, 다른님들 아까 치나고 힘들었으니 형님이 나와서 하나 쳐주시면 안 될까? 장구 한 번만 쳐주면 장구 북을 가지고 북 한 번만 쳐줘. 내가 치게. 여 북. 자기가 칠 거는 자기가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어, 예, 여기 무대로 올라와야지, 우리. 아니,
교육받는 중에 큰애 짱리 따지면 어떡해요? 거기 다 그만하지 뭘. 예, 네, 어서 오세요. 자. 야, 하나 더 가져가요. 세트를 가고 세트. 2개 한 세트야. 아따, 스승님이 말은 뭘 하나만 돼요, 하나만 돼. 스승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거지. 에이. 뽑아도 이상한 사람을 뽑았네. 예. 네. 자. 자, 자. 자, 장부채, 부채. 부채해주세요, 부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갑시다. 자! 45년 하면서 형님한테 자취심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로. 야, 우리 형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야, 저 너무 잘했어요. 예, 아니 그냥 하는 말이 그렇지 진짜 잘한 거 아니냐고. 뭔 누르려고. 번전도 좀 안 넣어줘. 에이,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넣어줄 수도 없고. 노래 하나 그 그전이랑 고생했다고 번점도 주마. 안 하면 죽어도 안 내려간다는데 번점도 주마. 예, 하나 더 줘봐. 번점도 주마.
아, 우리 시청자님. 자, 요거 부가 한번 쳐줬다고 안 내려간대. 고장부리 끝에 얼른 내려보내게. 번점도 줘봐. 아니, 여기서, 여기서. 번점도 줘봐. 번지 없는 주막 갑시다. 남자 갑니다. 주상천하, 지난번에 태권 여자는 말하지 않게 싸우니 오늘 편하게 노시옵소서. 야, 우리 형님 진짜 내가 사람을 잘 골랐다. 북 잘 쳐줬지, 장구 잘 쳐줬지, 노래 잘하지, 완전히 그냥 우리 형님. 아이고, 정말 내가 딱 데리고 다니면 딱 좋겠는데. 네. 너무 잘, 진짜 너무 잘했어. 너 잘한 거 같지? 아, 너무 잘했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 옳지. 같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 하자.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앞에 잠깐 볼래도 좀 피곤했나 보네. 얼른 차 더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시켰네. 그래서 그날 야, 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기도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몰라 걱정도 했는데 보아도 못
고생했다가 맥주 한잔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아니 형님 노래 한번 들으면 안 될까? 한 번만 딱. 나한테 끝날 시간 끝나고 해드릴게요. 뭐 끝나고 준다고? 마이크 좀 나한테 내줘. 노래 해주는 시간이 한 번만. 안 해줄게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니 한 번만 더 하고. 지금 나 각설타기 하나만 더 하고. 아, 나 노래 한번 해줘. 네 마이크 너무 좋네. 와, 여기 형님. 아, 이게 내 이거 끝나고. 저번에 노래하는 시간 있는데 형님이 원하시니까 시켜드리는데 내 노래를 끝나야 돼. 한미치 각설이를 못난 노부터 한미치 각설이까지 내가 두 곡을 했단 말이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다음에 여자로 진짜 여자로 태어나갖고요. 다른 놈 안 주고 형님한테 제일 전혀 먹고 순결을 바쳐볼라요. 진짜 다른 놈 안 주고 약속 드릴게. 형님이 제일 처음 한 거로 해 나하고 하는 거야. 네. 진짜 다른 놈 안 주고. 네. 자, 두 곡 연장 보내드리고 우리 뒤로 또 우리 홍순자 분반님 예,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아, 추워서 못 없어. 추워서 못 없어. 아, 덜덜덜덜 떨려 지금. 빨리빨리 해. 알았어요. 아이고 참말로. 자, 못난 놈으로 해요. 못난 놈. 자, 여기 제목 말해. 나이트. 두 다리 꼭 붙잡자.
소 귀에 형님이냐 못하게 약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찾아 아이고 막걸리 한 잔, 세주 한 잔, 맥주 한 잔은 못 주더라도 빌어먹을 거름뱅이한테 이놈 굶지 말고 살아라고 한 푼만 보태주시면 안 됐구나. 사주팔자가 들어와서 기생팔자, 무당팔자, 영마살팔자, 지랄팔자, 거짓팔자를 타오란 거름뱅이요. 부바야 고맙소 진짜. 오자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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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히 또 찍어내요. 금도끼로 잡아내요. 추가 삼간집을 짓고 양친부고 모셨다가 천년만년 살고자와 했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의자 한 장을 들고 가라. 이무신팔 18살 동북공이 없느냐. 삼자 한 장을 들고 가라. 38선에 가로막혀 청춘자 다들겠네. 삼자 한 장을 들고 가라. 사주팔자 기막하이 청춘파부가 되었구나. 오자 한 장을 들고 가라. 우리 아빠 귀신님을 만나본 기억에 육자 한 장을 들고 가라. 담별들 이놈이나 정말 죽으라 해봤는데 진자 한 장을 들고 가라. 질고 단자 너무 보며 누구에게나 보였다나. 팔자 한 양을 들고 가라. 팔자에 없는 입을 만나 고생이 한자 열렸구나. 구자 한 양을 들고 가라. 구박받는 이로구나 정을 두고나 해봤는데. 아유 이러시면 아니네 옵니다. 아유 가사를 까먹어. 십자 한 양 들고 보니 시구덕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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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누가 없어져. 아, 그래도, 아이고. 야,